진간장, 고춧가루, 굴소스, 딱 이거 세 가지 양념만을 사용해서 매콤한 중화잡채 만드는 거 보여줄게. 시작! 먼저 삶은 당면에 설탕과 참기름으로 양념을 해줘. 설탕과 참기름은 양념이 아닌가요? 아 맞다. 어떻게 10초 만에 들킬 거짓말을 하는 거지? 그리고 팬에 식용유, 다진 생강, 대파, 돼지고기, 진간장을 넣고 볶아줄 거야. 다진 생강이 없으면 빼도 되나요? 그만큼 덜 맛이 써진단다.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. 고기가 익으면 양파, 청피망, 홍피망, 고춧가루, 굴소스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줘. 양파가 투명해지면 데친 당면과 청경채를 넣고 볶아주면 중화잡채 끝이란다. 중화잡채는 잡채밥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형수님이 잡채밥 보고 촬영이 끝난 줄 알고 다 먹어버려서 잡채를 한 번 더 만들었답니다.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가지에 밀, 게, 빵을 묻혀서 튀긴 가지 튀김과 같이 먹으면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단다. 참고로 튀긴 가지는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단다. 제발 가지라이팅 좀 그만해. 뚝딱.